예, 안녕하세요. 레드입니다. 방송 다시 틀긴 했는데, 일단은 몬스터 헌터 월드 구매했고요. 그냥 디럭스 패키지 말고 그냥 일반판 몬스터 헌터 구매했어요. 그리고 방송 껐을 때 구독해주신 지민405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이 아니라 팔로우죠, 팔로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캡처 카드로 이번에 새로 나온 에버미디어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4K를 구매했습니다. 4K 240fps까지 지원되고, 내장형이 아니고 외장형이에요. 내장형은 그냥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려고 그냥 간단하게 쓸수 있는 외장형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다이렉트 15 이거를 이제 준다는데, 나중에 이걸로 편집 좀 맛깔나게 할수 있으면 이걸로 편집하도록 하고, 리센트럴 4라고 이거 방송용 프로그램도 하나 지원해줘요. 이 전용으로. 이거는 쓸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캡처 카드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닌텐도 스위치랑 플스 방송을 하기 위함이고, 이거는 이제 배송이 오는 대로 바로 리뷰해서 스위치 게임이랑 플스 게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월드는 8월 10일에 발매되니까 이거는 그때 발매되면은 같이 하도록 하고, 게임이 점점 느네요. 벌써 184개. 보유게임 182개로 나오는데, 치킨걸로는 184개 맞을 거예요. 이게 아마 무료로 했던 게임들도 포함되던가? 182개가 맞나 그러면? 이게 그 주간이나 일일 무료인 게임들도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오늘은 벌써 월급날에 39만 3천원을 썼네. 누가 보면 지름신인 줄 알겠네. 근데 원래 살라고 다 기다렸던 물건들이라. 오면 다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불소를 오늘은 별로 안 땡겨서 히오스를 할 겁니다. 이제 곧 레이너가 출시된다죠? 원래 히오스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타입의 게임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불소에 밀려서 조금씩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방송을 한다 쳐도, 불소보다는 히오스 방송이나 스팀 게임으로 방송을 하고 싶은데, 막상 보는 거는 불소가 많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불소를 방송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지루해요, 불소 방송이. 왜냐면 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똑같은 던전 매일같이 도는데, 그걸로 뭔가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멘트를 던지기도 애매해가지고. 점검한다네. 스타디아 8회 플레이.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4판 뛰면은 8회 플레이도 돌아와 있겠죠? 600렙까지 13 정도 남았는데, 이게 방송 킨다고 무조건 다 드롭스를 주는 건 아닌가 보네.
아, 아니 또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600렙까지 못하겠어. 13 정도 남았어. 아이고. 방금 마이크 소리가 두번 들렸을 텐데. 트위치 홈페이지 잠깐 모니터링 하는 거 새로 고침하니까 또그 음소거 해놨던 거 풀려가지고. 아 이거 제발 이거 좀 음소거 좀안 풀리게 할수 없나? 이렇게 로딩창이 계속 돌아. 아 이거 거슬리네. 데카드나 합시다. 잠시 내말좀 들어보게. 잠시 내말좀 들어보게. 이거 재미 붙여가지고. 세상에 어둠이 밀려온다고 알려야 해. 댓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유틸성이 은근히 있는 영웅이고. 아, 잠시 내말좀 들어보게. 저놈의 탈주. 저게 탈주하면은 누군가가 10명 중에 누군가가 탈주하면 저렇게 중간에 끊깁니다. 아, 아무리 생각해도 캡처카드 이하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하루 차이로 비싸게 사니까. 아, 저 모노놀 너무 기대된다. 지금 플스판을 살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하려고 설날에, 올해 설날에 1년치 온라인 PSN도 구매해놨는데 결국에는 모넌을 안 사게 되면서 못산 거지. 때를 놓쳐가지고 할인이나 이런 기간에 딴 게임 하느라 모넌월드에 관심을 안 두다가 막상 이렇게 PC판으로 나온다 하니까 이제 또 바로 구매를 하게 되네요. 전투를 준비해라, 영웅들이여. 저 원래 모넌 빠여가지고 모넌 같은 게임 진짜 좋아합니다. 몬스터 때려잡고 그 재료로 무기 만들고 장비 만들고 무료로 할수 있는 현질이 없는 게임. 전투 제가 시작까지 워프레임 같은 게임도 되게 10초 좋아했거든요. 남았다. 워프레임도 딱히 현질은 필요 없어요. 그 게임은 이제 현질이 있는 게임이긴 5, 한데 현질이 4, 딱히 필요 없는 게임이죠. 3, 워프레임. 2, 워프레임도 진짜 1. 재밌겠어요. 전투를 솔직히 만약에 시작합니다. 게임 또 한다 그러면 워프레임은 다시 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워프레임 재밌어요. 워프레임만한 그런 온라인 게임 찾기도 힘들고. 2샷 걸린다. 2샷으로 1스택. 솔직히 이거 2에도 퀘스트를 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뭐야 겐지. 야, 안 아파. 물약 먹어. 해골맨! 물약 먹어요. 내가 놓고 갈게. 아. 아포. 곰탱이야. 계속 부탁해요. 미샷 곰이지? 아. 곰탱이 잡아라! 야! 저걸. 잡았네. 이쪽 방향 위험한데? 좀 돌아서 가자. 잠시 놓치는 거좀 그러니까. 그냥 맞니? 너 겁이 없다? 아, 제이나 또왜 죽었어? 아, 저 자꾸 스택 싸우러 오네. 아, 왜 죽냐. 그만 좀 죽어라. 아, 자꾸 스택 줘!
스택 좀 주지 마. 아니 저 안 보이냐 스택이? 물약 수초. 제자리에 있을 때 먹여줘. 야야야야. 뭐하냐? 너 나중에 그거 찍어야겠다. 그 때리면 기절하는. 때리면 기절하는 건가 이거야? 저런 겐지나 알라라카 딱 들어왔을 때 한 방씩 먹여주면은 은근히 잘 죽기 때문에. 야야야 나 후위하는 거 안 보이냐? 어디서 겐지 따위가? 아 근데 저런 좀 무리인데? 너무 무리하네. 저라 답답하다. 맞아주진 않네. 그렇단 말이지. 아 그만 죽어. 아 뭐해 죽는 거야. 야 나와봐. 나 구슬 먹어야 돼. 아이 좀. 아씨 왜 자꾸 죽는 거야? 아, 얘는 왜 자꾸 아무 때나 시지 봐봐. 답답해. 너무 답답해. 위에 있죠? 답답하다 진짜. 아, 나 얘 안 돌봐줄래. 아, 나 답답해. 엄마. 엄마 보고만 있어도 답답하다. 아, 저 스택 쌓으려고 저거 조금씩 나오는 거 보소. 분들 물량 마셔요. 나 쟤네 걸렸다. 안돼. 먹어. 무섭냐? 야 와서 포션 먹어. 아니? 포션 먹어 포션! 포션을 먹어! 아니 나 포션을 피해가. 답답해. 포션을 피해가. 저거 미샤도 퀘스트 오른다는 거 제가 모르나? 그냥 무조건 맞아주는데? 개꿀이야. 6분인데 퀘스트 다 완료해가. 야 나 30개 있다. 아 나 진짜. 아 좀 넣읍시다. 좋죠. 아따 퀘스트 완료. 좋고 이러면은 잠시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어이 또 잘 걸린다. 아니 저는 어디다 쏘니? 아니 왜 깨워?
이거 뭐지? 왜 이길 수가 없는데? 애초에 조합도 그러고 딜 못하는 제이나의 계속 죽는 한마 어떻게 얘기하지? 각이 안 보여. 물약을 모어! 야, 좀 그리고 나한테 좀 붙어와. 왜 자꾸 도망가. 나 이거 쿨 돌려야 되는데. 넌 뭐니? 아, 안 아파. 야. 안 아프다고. 아니. 반격에 도대체 왜 치고 반격에 왜 맞는 거야? 아, 어디 가냐, 나지보라. 아, 나 진짜. 아, 저렇게 답답할 수가. 미치겠네. 뭐냐, 또, 겐지는 또. 저리 가라고. 아, 나 진짜. 이렇게 못해. 이래서 힐러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빠대선. 힐러는 나만 답답해. 뭔데, 쟤는 또. 아, 저렇게 나대는 애들을 냅둬야 되다니. 내가 왜 데카드를 픽했을까? 그냥 딜러나 픽할걸. 졸라 답답해. 너도 못 빼지? 힐벤을 할 거구나. 좀 그 생각도 들긴 하네. 학살의 시작. 오, 야, 야, 야. 저 알라라크 저거 137 어떻게 할 건데. 아, 씨. 진짜. 애들 자꾸 죽어가지고. 내가 살아난 게인가? 저들의 보석을 내게 가져와. 애초에 제이나가 딜을 못해. 제이나 원딜인데. 얘네 이 물량은 안 없어지나? 아, 근데 경호실 때도 라인 안 설 수도 없고. 위치가 팔, 위치가 팔싹 튀겠네. 아, 심지어 여기 36개 중에 30개는 내가 넣은 거야. 이것들 겨우 6개 넣었어. 장난 아니야? 자, 영리해야 돼. 빠대는 답답해서 못 먹는다. 알라라크 퀘스트 각만 보는데, 아, 저런 스킬 못 잡는다니. 퀘스트 쌓이는 거 봐. 알라. 눈 채쓰면 안 돼.
쿠션 좀 먹어 좀 제발. 저 또 캐스틀. 아이고. 캐스트랑만 뭐 저거 하려고. 저런 애들한테 죽어야 되냐고. 아니, 이때지. 골렘이 못 지나가. 열공격, 야. 물약 좀 먹어! 제발 좀! 아니, 물약 있는데 다 피해가네. 생명력이 회복돼. 아주 흥미롭군. 위안 킬. 우리의 고행. 내 힘을 사용하라. 도답이다. 어디가? 쉽지 않느냐. 저들의 피조물에 박살내고 그 보석을 내 재단으로 가져와라. 적들이 선수시죠. 물약을 안 먹으니까 힐량이 따라가지 못하네. 힐대 차이 봐요. 쟤는 벌써 세 번째 나오는데 거미. 와. 무조건 탑부터 막아야지. 깔아 나비. 뭐하냐? 뭐야 한마? 아니 거미가 나왔는데 지금 공성력이 생겼냐? 답답해. 이걸 내가 막아야 되다니. 정말 놀랄 놓자군. 이대 난리 났고. 왠지 도망갈까봐 쓴건데 후리안나무 마르잔님 물량이 나을려나? 아니지 군강이지. 이건 군캐리 아니면 못 이겨. 마르잔님 물량은 별로 의미가 없는게 애들이 물약을 안 쳐먹어. 탑성체는 어떻게 민 거야? 범위가 밀었나?
쭉 툭툭툭툭. 아이씨 데카드로 밀기도 힘들구만. 공성 되는 킬러도 아닌데. 야야야야야 뭐하냐 한마. 답답함이 세계 최강급이네. 잘 처치했다. 알라 한번 죽었나? 알라 안 죽었어. 아, 대쿵. 와, 알라라크. 이거 잡아야 되는데. 뭐야? 알라라크 왜 80 됐어? 계속 부탁해요. 뭐지? 한번 죽었나? 나 방금 봤을 때 153인가 그랬는데? 내가 잘못 봤나? 아휴, 진짜 데스스. 레오릭은 그렇다 쳐. 탱커고. 내가 지속킬이 아니고. 근데 얘네는 특히 제이나 딜량은 양심 갖다 팔아먹었다. 뭔 특성이야 이게 도대체. 미샤 죽나요? 미샤 죽네. 미샤 나오는 시간도 표시가 되긴 하네? 먹어. 아니 키웠다 먹어. 딱 보면 큰 물약 있잖아. 나이스. 건강 시원하다. 빼라. 뭐야? 나지보도 공강이야? 어떤 비밀이 우리를 기다릴? 아, 저 또 한마 또 거짓한다. 잡자. 어떤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무덤으로 돌아가라. 어서 그 힘을 느껴지는. 도움 떴나? 도와줘. 나오너라 내 아이들을 내게로 오너라. 우리의 고행. 저걸 못 잡아? 떠먹으라고. 아, 왜 됐지? 내 말 좀 들어볼게. 너네는 계속 발이 묶인다.
계속 못 깨지. 그거 꽂아도 아무 소용이 없지. 기철. 이긴 게 신기하다. 그래, 나 이렇게 MVP 하나 줘야지. 내가 얼마나 잘못 쳤는데 이랑. 이. 잠시 내 말 좀 들어볼게. 대가도 한 번만 더 하고 아바투르로 스타크래프트 2판 하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근데 왜 제 방송 모니터링은 이렇게 렉 걸리죠? 광고만 잘 나와. 아, 모넌 빨리 나오면 좋겠다. 아, 자꾸 모넌만 이렇게 생각이 나냐? 아, 모넌 하고 싶어. 모넌 더블 플러스도 거의 다 깨가는 와중에 딴 게임 하느라 접었는데. 아, 젤다 하느라. 아, 캡처카드 오면은 더블 크레스도 다시 해야겠다.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다. 드디어. 5, 4, 3. 결계로 할 애들이 없는데? 1. 자. 뭘 기다리느냐? 감속 효과증가. 근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군을 도와야 해. 그냥 무난하게 이거 합시다. 넌 굳는다. 피닉스 개 못한다. 피닉스가 못하면 솔직히 이겼어. 그냥 피닉스가 정말 주요한 전력인데 피닉스가 못한다는 거는 그 게임은 졌다. 우리가 이겼다. 누구 잡니? 와봐, 와봐. 와, 쟤 끝까지 전멸 안 타네? 실한가? 피닉스? 잘 맞는데? 이거 캐스트 할 걸 그랬나? 뿅! 뿅! 조심해. 저기 모습을 감췄어. 타협은 맞네요. 물량 먹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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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 개 빨라. 아유, 미드 이렇게 힐러끼리 파겠냐?
경찰병들이 보고하길 얼라이언스가 우리 전사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고 하오. 그들을 풀어줄 준비를 하시오. 라인을 안 서. 돌아버리는 거. 피가 너무 크네. 아 좀 와라. 보드에서 뭐 하냐? 양 진영 모두 포로를 데리고 있는 것 같군. 포로들을 감시하면서 얼라이언스의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시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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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한다. 너무 못 지나간다. 범위 특이야? 진짜 너무 함부로 박는 것 같은데. 안주고 안주고. 우리 수용소를 공격하오. 감옥을 단단히 잠그시오. 답답하다. 어떡하냐 우리 팀. 아니 여길 막아야지. 그럼 지금 그거 먹을 때야? 적팀에 제라툴 없는게 그나마 다행이야 보면. 아따 아 이거 한마 지금 보니까 전판에 그한마네. 답답하다. 말뚝대를 박은 뭐하냐고. 죽는데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혹시 라인을 안 봐? 특성을 선택해.
어떡하지? 아, 이거 좀 막자. 설마 나지보도 아까 그 나지보니? 따라가, 따라가. 재밌어지려던 천이었는데. 절대 안 해. 딴 건 몰라도 힐러는 절대 하면 안 돼. 내들이라면 저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오. 엄마 뭐하냐? 거미잖아, 거미. 자, 한마의 가장 큰 문제가 시즈 박았을 때 침묵 걸리면은 못 풀어요, 시즈를. 바로 잡았네. 특급 생명력 물약. 이걸로 라인 관리 좀 해야겠다. 근데 이거 나 이렇게 혼자 돌아다녀도 되나? 일단 경험신 따라가야 되니까. 분지기가 오더라도. 다 깨버려. 아이, 물론 좀 아꼈다 먹어. 물력을 키워 먹을지 몰라. 탑은 깼네요. 특성을 선택해라.
저거 먹었네. 보글보글 마신다. 맞고 있냐? 전사들에게 도움이 필요. 망했네. 그들을 구해내고 함께 싸우지. 쫓겨났던 경험치 다시 벌어지네요. 어떤 비밀이 우리를 지금이 기회. 우리 전사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분노를 일깨우시오. 무덤으로 돌아가라. 끝났다. 겐지도 잘 못하는 애인데 저런 애들한테 틀려야 돼요. 벤시 컨 아예 안 하는구나. 죽어줘라 이놈. 온라이언스 수용소를 잃었어. 저들의 사냥 기병대를 물리칠 준비를 하시오. 그렇죠. 순간 레아를 본 것 같았다네. 그냥 빨리 다 죽었으면 좋겠다. 잠시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선체를 잃었다. 방금 뭐 하냐고. 짜증나. 논리적 결정임. 아, 지니까 막 먹을 게 땡기네. 사다 놨던 빼빼로 먹어야지.
제가 원래 과자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유일하게 먹는 과자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빼빼로고. 복사할 거 많네요. 힐러가 없는 게 문제네. 아, 우리 원딜 없는데 크롬이랑 누가 닿냐? 저 아누마고 타우련이 엄청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레벨 봐서는 레벨 봐선 큰일 났어. 빼빼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손가락이 안 묻어. 손가락이 안 묻는 안 묻는다는 게 정말 장점이죠. 시작까지 10초 남았음. 5, 4, 3, 2, 1. 전투 시작. 이거 좀 바꿔야지. 최단 경로 선정 중. 라인을 짱박할 거면은 그냥 직충의 그 같은. 발이 아닌. 누구 보고 하는 걸까? 못 잡나 이거? 무적 있어가지고 못 잡나? 아니야, 못 잡아. 혼자서는 무리했어. 나 봇 봐주고 싶은데 미드랑 탑이 너무 바쁘다. 봇부터 나오네. 어휴, 파워랭이 아주 헛고 나네. 우리가 조합 상으로는 시식이 지옥이야, 지옥. 이만한 조합이 없어. 과리안 오파지. 이게 좀 밀고 들어오는데? 봐라. 우리 가, 발현! 공격 속도 증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구해야 될 라인이 많아가지고 무난하게. 야, 하나만 노리네.
저 태사들의 방어막도 있어가지고 거시기하다. 힐바는 좋은 점이 무한의 자원으로 힐을 하기 때문에. 뭐하냐. 여기 안 잡히나? 딜러부터 채워줘. 아, 나 태산 무적이 계속 있는 것 같다지. 아, 이동성 또 가면 좋지 않을까? 언제 왔어, 가리안? 엄마, 아직 그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회사 이거 잡는데 한참 걸려. 보호막 하나 켜놨는데. 아, 왔다. 발이랑 깡이네. 그냥 막 봤네. 뭐해? 치료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아이, 봉청아. 어쭈. 어쭈, 슬로우 있어, 슬로우. 다 밟어, 다 밟어. 그냥 막 밟어.
강한 공격이다. 좋구요. 바람직한 결과. 사냥이시. 시시하게 싸우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 치료 감사합니다.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어라. 스노틴. 겐지 저거 못 올라오게 하자. 오호, 제가 원하는 치료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거리 무장도 괜찮아 보이네. 아 좀 빼라. 먹었네. 특성 선택해야 함. 이번에는 누가 먼저 공물을 차지하는지 볼까. 아씨. 아! 영웅들이여. 아 저걸 모르나? 딱 보면 땅인데. 적들은 내 분노를 맛보. 아니 내가 핑 찍어줄 때는 안 보고 이거 확인하라고 그렇게 핑을 계속 보냈구만. 저주를 거두노라. 단 누군가 내 총애를 다시 얻을 때까지만. 치료 고마워 베이비. 가무치필 못 먹었겠다. 애들 봐주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안 보면 또 뒤지고. 아씨. 뭐 어떡하라는 건데? 아 풀어서 움직여. 시즈를 안 풀어. 목적지 확인.
시시하게 싸우는 꼴을 더는 못 봐주겠다. 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어라. 아, 도나? 좋지. 정확한 공격이군. 그렇지. 좀 깠어. 재밌었네. 들어가야지. 왜 빼? 저주를 내리노라. 아니 왜 빼? 바리안도 저기 있는데. 저주가 사그라들었다. 가서 막으면 그냥 이기는데. 아, 공도 다 있고. 안 가는 이유가 뭔데? 경치 좀 먹고 싶다. 내 저주에 걸려. 아바트로 내 경치로 못 먹냐? 선택은 간단하다. 치료 감사합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벌써 더 세게야? 받았고. 야, 거기다 박으면 어떡하냐. 답답하다. 이 와중에 궁성으로 보면
이번엔 누가 먼저 공물을 지키지 않은지 볼까. 자리가 안 좋은데? 아니 왜 자리를 목적지 확인. 시시하게 싸움 더는 못 봐. 안. 이 용병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공물을 모으거나 미래 도망가는 처지에 걸리고 컨트롤은 단단하다. 난 안 들어오겠어. 와 씨 그냥 터지네. 그냥 우리 팀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내 할 일 해야 돼. 그냥 지뢰특을 찍건 식중특을 찍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팀 싸우건 말건 내 할 일 해야 되는데 팀 봐주다가 망한다니까?
조합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치면 이상하다 이거. 모두 전투를 준비해야 함. 생물체 아바투르가 도와주겠음. 때가 됐다. 먹기가 좀 변수라나? 점수를 수집해야 함. 이동 중.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음. 5, 4, 3, 2, 1. 전투 개시. 출발해. 아, 지랄, 그냥 지랄 걸 그랬나? 지뢰도 괜찮았겠다. 맞춰 잘 치유해준. 카샤 방향 좀 봐. 퀴즈 모란. 왜 좀 W를 하지? 고대 신단이 깨어났다. 신단을 차지하고 용기사를 거둘라는데 필요가 없었네. 나는 왜 데미지 듣고 있니? 아즈모단이 나 쫓아서 던지는구만? 신단을 발성화하면 용의 힘은 너희의 것이다. 힘을 내요, 금혜찡. 몸을 밀어야 되는데. 좋지. 바람직한 결과. 즉석 선택해야 함. 공격 속도인가? 제가 안 잡히네. 뭐? 아니
특성 선택해야 함. 이 특도 아니야, 꼴도 마. 하시아는 왜 공룡이냐? 둘이구나. 너의 손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쓸데없는 거 그냥 그만하고 이거 좀 봐줘라. 쓸데없는 게 아닌가? 신단의 힘이 모이고 있다. 용기사가 석상 안에서 너희를 부른다. 너의 삶을 우리가 살릴 것이다. 평발인가? 겁나 세네. 아니 파도? 라인 안 서니? 그를 풀어주고 적들을 파괴해라.
라인 좀 보자. 땜땜 답답해. 아, 뭐라고. 왜 이렇게 쪼냐 진짜. 아 나 진짜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쪼는 거야.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뭐가. 막고 있네, 막고 있어.
이곳을 지배하리라. 곧 신단이 깨어날 것이다, 영웅들이여. 먹기한테 어우러가 다 끌려.
죽겠다. 안 돼. 신단안에 힘이 모이고 있다. 용의 분노를 해방시켜라. 용을 참작에 둘 순 없다. 봉인을 풀어라. 아, 이게 여기도 이렇게 다네. 저기 핵을 공격하고 있어. 방어해야. 저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힘을 휘두르겠느냐.
이건 말도 안 돼. 조합이 답이 없으니까 뭐 저 오늘 일찍 잘 거라서 불쏘 들어가서 출석 체크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도 여기까지만 할 거고 원래 일찍 들어와서 좀 재밌는 거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저녁을 나가서 먹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런 걸로 하고 내일 업데이트 불쏘 있으니까 불쏘 업데이트 하면은 아마 수영복이 생길 거거든요. 이벤트 던전이 분명히 열릴 거니까 그거 같이 돌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뿅.